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3층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며 매우 흡족해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일같이 은혜만을 구하던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을 다져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설교였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는 세상 가는 곳마다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평생을 모아둔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서 깨뜨렸습니다. 옥합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천대받고 서러움을 참아가며 차곡차곡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그 여인의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고 마리아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를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사람을 사람답게 예우해 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보며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이 깨지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크나큰 감동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철없는 제자들의 아우성과 꾸지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의 행실을 기억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 감동을 선사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고백을 봅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는 말 한마디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듣길 원합니다. 때로는 닭살이 돋는 칭찬을 들을 때도 싫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가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우리를 말로써 구속하고 말로써 자존감을 잃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의 안위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곤고하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모로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힘들고 지쳐있던 예수님께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야, 너 참 기특하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너의 그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 한마디가 예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웃을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언어를 주저없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족속이며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한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치료를 하기 위해 다양한 곳을 알아보고 찾아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는 마음을 애쓰며 자식의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해도 해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우상에게도 수없이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했을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 나온 곳이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희망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다 체념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딸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그 말인즉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케 한 줄 믿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개만도 못한 인생이지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가나안 여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걸림돌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여인의 딸이 나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게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의 마음도 감동케 하는 능력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주님을 또 한 번 감동시키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허물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